안녕하세요. 코리아 요리 아타카데미 심정은 셰프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한국 가정식을 배워볼 텐데요. 가장 많이 먹는 한식을 쉽게 따라하고 가정에서 재미있게 배워보실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정통 한국 요리부터 가정에서 즐겨 먹는 찌개 조림 등 총 25가지 메뉴를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국 가정식 첫 번째 메뉴 궁중돼지갈비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중돼지갈비찜이란 부드러운 갈비를 임금님이 궁중에서 드시던 정통 한식 스타일의 찜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궁중돼지갈비찜 조립 포인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배즙을 넣어 조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궁중 정통 방법대로 시원한 맛과 달달한 맛을 내주는 무를 넣어서 찜을 조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만드실 궁중 돼지갈비찜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돼지갈비, 대파, 당근, 홍고추, 표고버섯, 양파, 밤, 무, 배, 대추, 마늘, 통후추, 월계수잎, 간장, 배즙, 다진 마늘, 맛술, 참기름, 깨, 흑설탕, 후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드실 궁중 돼지갈비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재료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돼지갈비는 저는 1시간 이상 물에 담가서 핏물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물에 담가서 핏물을 이제 제거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돼지갈비를 살짝 기름기와 불순물을 위해서 살짝 데쳐 볼 건데요. 저는 미리 물을 6컵에서 7컵 정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냄새 나지 않게 향신료를 넣어 줄 건데요. 이제 먼저 월계수잎을 3장 정도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3장 정도 끓기 전에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후추도 10알 정도 끓기 전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늘도 이제 5털 정도 냄새 나지 않게 넣어주시고요. 넣으신 다음에 이제 대파와 양파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니까요. 너무 많이 넣어주실 필요는 없고 파는 이제 파란색 부분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우리 흰색 부분은 조금 이따가 갈비찜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크지 않게 넣어서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 이제 돼지갈비 핏물 빼주신 돼지갈비를 한번 헹궈서 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돼지갈비는 이제 끓는 물에 넣어주셔야지 육즙을 이제 보호하니까 이제 찬물에서부터 넣지 마시고 끓는 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핏물을 충분히 뺀 돼지갈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핏물을 안 빼시면은 고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므로 핏물을 충분히 1시간 이상 제거하셔서 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돼지갈비가 너무 클 경우에는 칼집을 넣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자그맣게 썰으셨으면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뚜껑을 연 채로 한 10분 정도 안 되게 5분 정도만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지갈비를 데칠 동안 야채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배즙을 먼저 이제 갈아서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를 껍질과 씨를 제거하셔서 강판에 갈아서 배즙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무와 당근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가 달달하게 이제 무가 들어가는데요. 무는 3에서 4cm 정도로 잘라서 큼지막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그맣게 써시면 좀 이따가 부서짐으로 큼지막하게 3에서 4cm 정도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네모지게 큼지막하게 썰어 주시고요. 이제 무를 썰어 주셨으면은 무와 당근은 오늘 이제 여기에 있는 모서리 부분을 이제 돌려 깎아서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안 깎으시면은 조금 있다가 많이 부서지고 이제 부서진 게 국물을 탁하게 만듦으로 이렇게 한번 살짝 뾰족한 부분만 굴려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재료 다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도 모서리를 다듬어 주셨으면 당근도 똑같은 크기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조심하셔서 똑같은 크기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크기로 무와 같이 큼지막하게 썰어 주시고요. 똑같이 뾰족한 부분만 깎아서 네, 대추도 이쁘게 이제 고명 위에 올라갈 거를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는 손을 조심하셔서 바깥에 있는 과육만 돌려 깎아 주시고요. 하나 정도만 손질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에 넣어서 달달한 맛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돌려 깎은 대추는 꾹꾹꾹꾹 눌러 가시면서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콕콕콕 말아주신 대추는 앞에 칼로 얇게 꽃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추 꽃 모양도 만들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섯도 한번 이쁘게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콕지를 비틀어서 따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칼로 끝에를 살짝만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버섯은 이제 우리 이쁘게 살짝 칼집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씩 칼을 넣어서 별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쁘게 세 개 모두 다 칼집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양파와 대파도 큼지막하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심지 있는 부분은 버려주시고요. 양파도 큼지막하게 나올 수 있도록 네모지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양파도 큼지막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이제 대파도 마찬가지로 큼지막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대파도 양파와 마찬가지로 큼지막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길쭉하게 썰어서 큼직하게 썰어주셔도 되고요.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해주셔도 됩니다. 대파와 양파, 오늘 모든 야채는 다 큼지막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파도 큼지막하게 썰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홍고추를 썰어보겠습니다. 네, 홍고추는 마지막에 색깔을 위해서 넣어줄 거므로 너무 크지 않게 어슷 썰어주시면 됩니다. 홍고추도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홍고추는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한번 물에 헹궈서 씨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는 물에 한번 헹궈서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씨를 약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씨를 빼주신 홍고추도 옆에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데친 갈비는 찬물에 제가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쳐주신 갈비는 찬물에 한번 헹궈서 제가 준비를 해두었고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서 돼지갈비찜을 푹 찌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주신 양념장에 하나씩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신 이제 진간장에 이제 아까 갈아놓은 배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에는 이제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이 있으므로 연육작용이 있으므로 배즙도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맛술, 후추, 깨, 깨는 부셔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너무 곱게 안 부셔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그 다음에 이제 설탕, 단맛을 위해 이제 설탕이 들어가는데요. 배즙이나 맛술에도 당성분이 있으므로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하신 설탕은 이제 흑설탕,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하기 위해서 흑설탕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흑설탕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2컵을 준비해서 같이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돼지갈비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섞어주셔서 물 준비하신 2컵에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는 이제 데치셨기 때문에 돼지갈비를 데치셨기 때문에 무와 당근을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무와 당근은 우리 뭐 10분 정도 뒤에 넣어주셔도 되고 이제 돼지갈비를 푹 데치셨으니까 당근과 무를 같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무와 당근을 넣어주시고 푹 삶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상은 뚜껑을 덮어서 삶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이상 쪄주신 돼지갈비에 나머지 야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넣으실 표고와 홍고추 빼고는 나머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양파와 대파, 이제 맛있게 푹 익은 양념장은 반 정도 이제 줄었고요. 나머지 대추, 대파, 밤, 양파를 넣고 다시 10분 이상 찌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갈비가 푹 익어서 맛있게 쪄줄 수 있도록 푹 쪄주시면 됩니다. 푹 삶도록 할게요. 뚜껑을 닫고 10분 이상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푹 쪄주신 돼지갈비는 국물이 이제 약간 남고 무와 당근이 익으면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색깔과 윤기를 낼 수 있게 뚜껑을 열고 불을 세게 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윤기를 내주시는데요. 국물을 끼얹어 주시면서 윤기가 날 수 있게 센 불에서 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윤기도 나고 색깔이 진해지면서 맛있게 나옵니다. 불도 센 불에 뚜껑을 열고 국물을 끼얹어 가시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잘 익는 표고와 홍고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센 불에서 5분 정도 안 되게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기나게 국물이 살짝까지 남을 때까지 센 불에서 졸여주신 돼지갈비는 이제 이쁘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쁘게 부드럽게 삶아진 돼지갈비는 모든 재료가 다 보일 수 있게 담아주시고 국물도 살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기나게 담아주신 갈비찜에 마지막으로 아까 만들어 놓은 배추꽃도 이쁘게 올려주시고요. 이제 베이비 채소와 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소와 깨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궁중 돼지갈비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조리 포인트 두 가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배즙을 넣어 조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궁중 정통 방법대로 시원한 맛과 달달한 맛을 내주는 무를 넣어서 찜을 조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식 첫 시간인 궁중돼지갈비찜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 한 번 더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심정원 셰프였습니다.